고추나무 보세요. 화분에서도 일이 잘 자라요. 그래서 많이 따먹기도 하는데, 아주 많진 않고 그냥 소소 한 따먹음이죠. 그 다음에 차나무도 지금 씨앗이 열렸죠. 씨앗이 많이 커졌답니다. 그리고 아주 작은 블루베리가 조금 커졌어요. 아주 작았었는데, 조금 커졌죠. 요거는 지금 1년이 좀 이제 넘어가는 블루베리. 바질도 있고요. 요거는 이제 또 색상이 약간 다른 씨에서 나온 블루베리. 이게 편백나무인 것 같기도 해요. 지금 느낌이 편백 같기도 하더라고요. 그다음에 여기도 씨에서 나온 주목과 잣나무. 이건 이제 농나무고요. 여기도 이제 고추나무가 잘 자라고 있죠. 그리고 여기도 씨에서 나온 블루베리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요거 이제 차나무들. 이것도 이제 블루베리가 잘 자라고 있죠.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대추나무가 열렸어요. 대추가 열렸답니다. 대추가, 화분 대추나무에서 지금 대추가 열렸어요. 대추가 열렸답니다. 화분이지만 대추나무가 그래도 몇 개, 한 10개 정도 열리는 것 같아요. 열리고 있어요. 화분 대추나무인데 잘 열리는 듯 합니다. 얘는 그 천년을 산다는 주목이에요. 제가 고추나무도 옆에 좀 같이 심어놔서. 아무튼 차나무는 지금 아주 잘 자라고 지금 꽃멍울이도 또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. 꽃멍울이가 보이실까요? 여기 조그맣게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. 꽃멍울이들이에요. 계속 피는데 꽃멍울이가 피기 직전에 꽃몽우리는 차로 끓여 드셔도 되고 아주 맛이 있답니다. 이 씨앗은 차로 드셔도 되고, 그 다음에 두뇌에도 좋다 하나, 하고, 아무튼 찻잎도, 어린 찻잎은 차로 드셔도 되고, 어디에든 넣으셔도 맛있답니다. 차나무는 독성이 거의 없다 하더라고요. 전혀 없대요. 전혀. 차나무랍니다.